자, 최근에 프로덕션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 이재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팀의 1등 단두서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이. 그렇습니다. 뭐 이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1대1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딱 2경기 연속으로 이겨서 끝낸다라는 계산으로 가야죠, 이동 선수. 네, 비공 직전 구성 1패 박종수 바로 오늘 경기를 준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준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공식전에서는 과연 이재도 선수에게 얼마나 많이 통할지, 경기를 또 잡아낼 수 있을지, 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팬들께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1승이 중요합니다. 비공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식전 1승만큼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네온의 퀴 먼저 박종수의 진영이에요. 민종입니다. 예마스터 이재동 먼저 아래쪽 붉은색. 네, 일단 위치는 레캠에서 가장 먼 위치가 걸렸는데요. 박종수 선수가 후반 운영보다는 초중반에 어떻게든 이재도 선수를 꺾겠다라는 빌드를 준비해왔으면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기는 위치죠. 초반에 압박하기 어렵고, 예, 이런 올인성 전략이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걸렸습니다. 네, 구드론 맞고 센터 잡고 시작하겠다고 그냥 투게이트부터 시작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꼬이게 될 수도 있어요. 정찰 빨리 하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자, 업신 쪽으로 먼저 오브로드를 보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근데 이제 파이론의 위치는 투게이트 할 위치는 일단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예, 뭔가 좀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보통 가장 무난한 빌드, 예, 과거와는 다르게 투게이트가 아닌 앞마당에 파이론을 지어야 그게 정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블 엑서스가 가장 일반적인 빌드가 됐는데, 예, 그런 식의 운영이 아닌 본진 플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박지수, 이재동, 이야, 정말. 네. 에이포즈의 순식간에 그리신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국문과 분이시라는데, 네, 타고난 재능이 대단하십니다. 네, 멋진 그림이었어요. 경이롭네요. 네. 저런 걸 받는다면 깜짝 놀랄 만큼 갑으로 남길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이제 제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야 하면서. 아무튼 그 대단한 퀄리티의 치어플이 지금 연연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현장에서 나눠준 걸로 바로 이제 그리신 것 같은데. 네. 아, 예, 지난번처럼 첫 경기는 주더라도 뭐 다음 경기부터 잡을 수 있다라는 뭐 SX 팬분에도 바람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뭐 양 선수 모두 정찰에 성공했고, 예, 무난한 출발입니다. 이재도 선수는 러시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예,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본진 플레이. 그리고 지금 이 박종수 선수는 입구 지역에 질러스를 맞게만 하면서 빠르게 테크트리를 확보하는, 예, 지금 사이버 올라갔죠? 네. 예, 테크트리를 확보하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네요. 일단 거리 딱 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종수. 네, 어이없이 저글링에 입구 뚫리는 이런 경험만 없다면, 초반에 질럿으로 딱 벽만 만들어 놓는다면 빌드상의 어떤 분위기는 박종우 선수 나쁠 게 없어요. 네. 예, 이런 이 프로브를 연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질럿 두 개가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고요. 예, 입구에 질럿 두 개 막아주면서 프로브도 거의 쉬고 있습니다. 질럿이 나오면서 테크트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본진 프로브 거의 없습니다. 넥서스에서, 예, 프로브 생산하지 않은 지 꽤나 됐거든요. 스타 게이트를 빠르게 올려서, 예, 최대한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잡아주는, 예, 그런 운영을 지금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네, 꽤 높은데요. 자, 오늘 르카포 SX의 유니폼을 입고 지금 나란히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어가지고. 네. 비슷해요. 네, 마크를 보기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예, 저는, 예, 이렇게 정면에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분 다 르카포즈 팬분이신 줄 알고 계속 의식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르카포가 그 스포츠 의류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SX의 그 유니폼 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보십시오. 네. 비슷하죠? 네, 형제 유니폼입니다. 네. 형제 유니폼이에요. 네. 아무튼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안 싸우고요. 사이가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야, 게다가 오버로드 하나 혼나 뺐죠. 왜냐면 봐야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입구에 질러 두 개 막혀있으니까. 네, 봤더니 스타게이트에서 굉장히 이제 빨리, 네, 지금 스타게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지만 상대방을 더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네, 박종수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방금 전 그 그림 그리신 그 작가분입니다. 화가분. 야. 자,
히드라리스크가 올라가는 모습과 아직까지 챔버나 히드라리스크는 좀 전에 만들었나요? 예. 예, 그리고 3시 쪽에 오버로드 최대한 좀 안 걸리게 빼고 있고요. 예, 저 오버로드마저 정말 허무하게 잡혀버리면요. 예, 맞기는 막더라도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오버로드는 무조건 그냥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쳐야 되고 네. 잘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닌 땡이드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커세요, 상대편. 자, 밑에 쓱 본다. 아, 바로 이제 잡아요. 타이어 오버로 타이어 해야 돼요. 왜 빨리 나왔겠습니까? 예, 일단 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죠. 네. 나왔을 때 라바를 쓰기 써야 되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정말 눈을 뜨자마자 저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건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아프죠. 타격이 꺾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빠른 컷에요. 딱 박종도 역시 오랜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아, 네. 미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시 어떤 프로토스 승률이 좋다 하더라도, 실전에서의 어떤 상황은 항상 변수, 흔들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네, 뭐 이러면서 다음 빌드를 아, 저 파일로는 취소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아, 지금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인데요. 여기 뭐 가스를 뭐 하나 더 넣으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프로브가 네.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네, 가스 하나 더 넣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러면서 S3게이트 온리 드라곤 이거 한번 나온 빌드였죠. 이런 네. 식의 운영은 윤영태 선수가 스타게이트를 생략한 그렇죠. 채 했던 빌드이지만 네, 지금은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또 오버로드 커다 1킬이에요. 야, 이게 위치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이구! 아, 근데 드래곤을 너무 어이없이 잃고요. 네. 이렇게 되면 볼도 모아야 되는데요. 아, 이건 좀. 자, 길 뚫리면 안 돼요. 길 막아야 돼요. 길 막아야 돼요. 뚫리면 안 됩니다. 네. 뚫리면 안 되거든요. 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래도 작업하는 거 보여주면. 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이러면 일단 썸픈 늘리면서 저글링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대충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 저 성근 세 번째 성근까지 완성되기 전에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계속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노출됐기 때문에 작전 수정 이러기 힘들거든요. 아, 이제 성근 완성되겠는데요. 네. 거리가 멀어요, 직선상. 그 좋은 분위기에서 태크 올리면서 멀티를 하고 운영을 해도 해볼 만한 상황에서 3게이트 4억 드래곤 올인을 했는데 그걸 저글링에 딱 들킨 건 너무 아까운데요. 네. 그나마 드래곤 하나 잃었고 중간 노출돼서 성큰 깔잖아요. 깔았어요. 네. 게다가 아낌없이 성큰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큰과 또 드래곤의 극상성 유닛인 저글링. 다수의 저글링. 게다가 드래곤이 전망 매치돼 있으면 한 바퀴 뒤로 돌려서 드래곤을 빼고 본진에 난입해버릴 수도 있죠. 그럼요. 뒷공간 노리고 있습니다. 드래곤 느려요. 아, 격차 벌어집니다. 입구 막는 드래곤이 하나. 앞으로 찍자마자 본진에 난입 성공하죠. 네, 이러면 수비하기 바쁩니다. 수비하기도 먹차요. 네, 멀티 타이밍도 좀 말리게 됐고요. 네. 아, 이거 저 파일러 하나 때문에 프로브가 돌아다니는 것부터 이상한 목전이 깔리더니 아, 저글링이 난입 바로 정찰당하고요. 네. 이건 정말 이 질럿과 첫 번째 드래곤이 잡힐 때부터 꼬인 거고요. 아, 박종수 선수는 이렇게 좀 치밀한 빌드를 선택을 해봤을 때 자신 역시 마음가짐 역시 차분하게 그 누구보다 냉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한지 네. 아직까지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잘 듣는 프로듀서 특성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차가운 가슴으로 그냥 흔들리기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아, 박정수 이렇게 좋은 거 준비해놓고선 이게 써먹지 못합니다. 게다가 좀 애매한 비율의 어떤 질럿과 드래곤 숫자 계속 드래곤을 누르기에도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드래곤 빌드가 성큼 많으면 거의 리버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럼 이재호 선수는 그냥 저글링 뽑아놓은 거 히드라 숫자 유지하면서 뮤탈 뽑아주면은 네.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이미 자원 차이 때문에 뮤탈과 스컬집을 몇 개 찍어서 네, 커세어에 대항을 해도 되고요. 아, 지금 이거는 박종수 선수 가진 병력은 많지만 활용할 곳이 없어요. 성큼 많아서 이미 질럿 드래곤들은 무용지물이 거의 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일단 리버가 나올 즈음에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리버가 나오는데 리버 나올 즈음에는 뮤탈리스크가 급습을 합니다. 네. 상황 자체가 지금 이미 큰일이 난 거죠. 자, 과연 박종수에게 한 번에 더 반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분위기 상은 지금 전체 봉쇄된 그런 상태거든요. 네, 뭐 지금은 멀티고 뭐고 없고 박종수 선수는 올인이에요. 리버, 질럿 드래곤 있는 거 합쳐가지고 드래곤의 힘을 믿고 저글링 빈집만 좀 조심하면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보다 안 먹잖아요. 네. 가스도 안 먹습니다. 드래곤이 7개밖에 없는데요. 뮤탈리스크가 한 6, 7개만 나와서 리버를 강제 어택을 해주거나 성큼 깨질 때까지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이미 뮤탈이 6개 네. 나왔고 일단 리버가 나와봤자 저 셔틀 보자마자 오히려 가지가 어느 세월에 기억합니까 저 네. 리버는.
아 이게 타이밍 승부인데 뮤탈 더 늘어날 거 아니야? 뮤탈 됐건 뭐가 됐건 예 걸어가는 동안에도 뮤탈 리스크가 적게 남아도 새내기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시간 동안에 병력이 추가되는 게 가스를 채취 중단했었기 때문에 질러 나와봤자 뭐합니까? 뮤탈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네, 아 리버만 리버만 할 수도 있고요. 아 리버 스캐럽 한 방 쏘고 죽었습니다. 저글링 잡은 이후에 여기 뚫어야 되는데요. 저글링 본진에 들어온 이후로 너무 갑자기 극단적으로 암울해지네요. 박종욱 선수 네 완벽한 올인이었는데 그 드라군 두 기를 추가 드라군을 상대방의 저글링에 보여준 것 자체가 실패였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네, 컨트롤 하면서 이재도 선수가 거의 즐길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상황 자체가 너무 유리해졌어요. 네, 전병적인 전국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아 뒤쪽이 불안한 건 프로볼 별로 없는데 어? 프로볼까지 다 내리고 올인이에요. 올인 와 말 그대로 진짜 올인이네요. 네,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프로브가 이미 나가기도 전에 잡히니까 성큰의 어떤 매치비라도 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지금은 그냥 성큰 없이 뮤탈만 있어도 네, 결국 네. 이기는 상황이고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찍고 막히는 순간 지지. 네 아. 이건 그냥 막히는 거 알면서도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박종우 선수 입장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거예요. 박종우 선수 저글링 아. 난이 바로 이전으로 말이죠. 지지. 박종수 작전 덜개는 좋았어요. 네 일단 위치가 멀게 되면서 빌드의 중기는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거든요. 짧게 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재도 선수의 저글링의 그런 파격적인 그 빠른 움직임에 허무하게 좀 수를 읽히고 경기를 졌습니다. 네.